험난했던 알펜가도를 넘어 도착한 미닌.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 맞다. 그 자체다. 아, 드디어 미닌이구나. 고생했다. 보나 괜찮아? 맘마 미야 미닌! 미네는 독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 바이에른 지방의 주도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12세기 무렵부터 800여 년 동안 비텔스바흐 왕가가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곳으로 화려한 예술 문화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아 미네다 드디어. 야 그대야 미네 광장 오니까 야 사람이 와 이래 많노. 근데 아, 여기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되게 많더라 아까부터 저거. 사람도 많고. 근데 젊은 사람이 많아요. 야, 자, 헬로. 자, 미네, 미네. 아, 자, 미네. 오케이, 왔어요, 우리. 헬로! 예, 왔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고. 헬로! 아, 이제 받아주네. 아, 역시 던져야 돼. 당장 던져야 돼. 헬로! 헬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미네. 한때는 자동차의 시도라 불릴 만큼 차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천국으로 변신 중이다. 야 이거 아, 미네 눈이 흐물해지는데 아주 그냥 아 이거 뭐 사람들은 자전거가 그냥 출퇴근 그냥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패션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데 이거는 완전 아 역시 다시 한번 느낀다. 근시가 이끄는 데는 어딘가를 향하는데 이곳에서 독일 원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멋들어진 건물. 성 아니에요 성. 봐봐라 이 정도면 돼. 좋아 어디 가가 약간 좀 퍼질러 앉아서 좀 쉬준다 하지. 너희들 내가 왜 여우자 했겠노 이 사람들아. 저... 웬만한 성보다 훨씬 예쁘다 진짜. 야 너무 좋은데 여기. 와 이거 웃자기고 이게 시청이 난다. 얼마 된 겁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따지지 마. 그냥 즐겨 이 순간은. 가늘고 높은 시계탑이 솟아있는 신시청사 건물은 매일매일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춤으로 유명한 곳으로 1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존재감을 뽐낸다. 특히 신시청사 건물이 자리잡은 마리엔 광장은 미넨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집중되어 있다. 미넨을 찾은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리는 곳으로 늘 활기가 넘친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빠지지 않는 음악. 신나는 연주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곳곳에서 마주치는 거리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미넨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신시청사 주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 드디어 때가 됐다. 저 사람들 저 사람 같은다 보이나? 저 사람 아니다. 인형이다, 인형. 위쪽은 15세기 비렐름 5세의 결혼식을, 아래쪽은 사육지의 춤을 재현한 신시청사 시계 인형춤. 신시청사의 인형춤을 볼 수 있는 시각은 매일 11시 정각이지만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낮 12시와 오후 5시에도 10분간 인형춤이 이어진단다. 누구든 시선을 뺏기고 만나는 미넨의 명물 인형춤을 바로 눈앞에서 보다니 미넨에 도착하자마자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